반갑습니다. 김정환입니다. 오늘 영상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의 유튜브 영상 중에 에너지 체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첫째, 사실 한국에 오신 분들은 나름대로 에너지 체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체험담에는 흥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오지 못하신 분들은 에너지 체험에 대해서 아주 생소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분들은 비회원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십시오. 둘째는 지금 모으고 있는 에너지 체험 사례는 앞으로 허영의 에너지를 연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제 예상은 3000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재님이 대통령 되시고 나면 체험 사례는 아주 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지금까지 인터뷰 응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며 인터뷰 안 하신 분들은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일부 주제는 글리코포세이트와 유기질 비료입니다. 글리코포세이트에 대해서는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제초제 성분입니다. 총재님의 삼상공약에 농약혁명, 항산혁명, 식수혁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혁명은 우리의 건강 수준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의료혁명인 것입니다. 약, 시술 또는 수술이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는 과학기술을 개발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줄 수 있는 농약혁명, 맑은 공기를 만들 항산혁명, 그리고 건강한 물을 먹을 수 있는 식수혁명을 하자는 것입니다. 글리코포세이트는 농약혁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파워포인트 PPT 파일로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리포세이트는 아까 말한 제가 말한 대로 제초제의 주요 성분입니다. 그 회사 이름이 몬산토죠. 몬산토는 과거 베트남 전쟁 때 고엽제를 만든 아주 악명 높은 회사입니다. 지금은 글리포세이트를 다른 농약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허권이 풀려가지고. 그 사진을 보시면 그 시민들이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리포세이트가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느냐? 제일 큰 것이 자폐증 환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글리포세이트를 사용한 이후도 그리고 암발성도 증가되고 있고 치매 환자도 증가되고 있고 제가 경험을 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대장암 환자가 너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30대 여성한테도 대장암이 생기고 과거 대장암은 술을 많이 먹는 중년 남성에서 주로 대장에 폴립이 생기고 대장암이 생겼는데 요즘은 술도 안 마시고 주로 가정주부가 대장암이 생기는 그런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글리코포세이트가 도대체 뭐냐, 어떤 작용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글리코포세이트는 강한 이 킬레이트 작용, 이렇게 미네랄하고 딱 결합을 한 거죠. 주로 망간과 결합해가지고 식물과 박테리아에서 없어서 안 되는 스키메이트라는 패스웨이를 기전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방향족 아미노산을 만들지 못하고 해수 생산이 안 되고 그러므로서 식물 박테리아가 이제 죽게 된다는 거죠. 식물은 되게 이제 는 실렉티브, 그러니까 비특이적으로 뭐 거의 모든 식물에 작용을 합니다. 문제는 박테리아가 죽는 겁니다. 사람이 섭취를 하게 되면 장내에 있는 미생물층이 이제 죽게 돼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글리코포세이트가 인체에 영향을 주는 기전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장내 미생물층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장내 미생물층이라는 것은 최근에 여러 가지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고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인간 내 미생물층은 천조개가 있는데 그 옆에 그림을 보시면 미생물 숫자를 이렇게 색깔로 표시했습니다. 예. 그래서 폐 그리고 장 쪽에 제일 많죠. 그 숫자가 한 100조개 되는데 인간의 세포수와 거의 비슷합니다. 종류가 한 수백억까지 되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400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능은 비타민 K2, B12, 폴릭애시드, 엽산을 만들어내고 아미노산, 그리고 지방산, 면역기능도 있는데 요즘에는 이 장내 미생물층을 2차 내,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치매나 자폐증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글리코포세이트가 사실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거의 10년 가까이 이 농약회사와 이 시민단체 간의 법정 소송 싸움이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프랑스 모 대학에서 글리코포세이트가 림포마를 일으킨다는 연구 논문을 발표하게 됐죠.
그때 이제 시민단체가 힘을 얻어가지고, 농약세에 대해서 많은 그걸 비판했는데, 그래서 2015년도에 WHO에서 포세트는 카테고리 2A 등급의 암 유발 물질로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카테고리 2A 정도 되면 거의 바다 물질에 가깝다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2016년도에 그것이 뒤집어졌어요. 이 FAO, 농림부죠. 농림부에서 암 발암성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이제 판명을 내렸습니다. 여기 보면 한 14가지 논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13가지가 농약 회사의 스폰서를 받아서 만든 논문입니다. 중립적인 논문이 스타디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논문 연구 기간도 1년 내지 2년입니다. 글리포세트가 장내 미생물질을 파괴해서 병을 유발하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조금 조금씩 노출돼가지고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논문에 보면, 이 개한테 글리포세트를 함유된 그 음식을 먹이니까, 살을 먹이니까 대변이 이제 묽어진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뭐 대변이 당장 묽어진다해서 그게 뭐 병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점차 문제돼서 장내 미생물청이 파괴돼가지고 대장암이나 치매, 그런 쪽이 이제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그 몬산토 회사의 그 임원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맨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도널드 런스펠더가 있죠. 미 국방부 장관이 임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리고 밑에서 여섯 번째 보면 힐러리 클린턴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여기 또 임원으로 들어가 있고, 그 외에 백악관 주요 간부들이 여기에 임원으로 되어 있고, EPA, 환경보호청에서도 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서로 다 짜고 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글리포세트 사용량이 아주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초제 성분 효과로서는 아주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글리포세트를 금지한다면 그 대안이 뭐냐, 그것도 많은 논란거리가 되겠습니다. 글리포세트가 또 이 농업용 말고 비농업용에도 많습니다. 정원이나 학교 정원, 식물원, 그렇죠? 주황색이 이제 글리포세트를 사용하는 국가인데 주로 이제 동유럽이죠. 여기는 이제 경제적으로 지위가 약하니까 아무래도 대형 다국적 회사 이런 몬산토 회사에 이제 굴복하는 수밖에 없죠. 녹색은 보면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이 있는데 프랑스의 시민단체들이 좀 많이 강하고 이쪽 이제 글리포세트 반대를 많이 하고 있다네요. 이 사진은 요 가운데 흑인 분이 학교 정원 관리사인데 글리포세트가 함유된 제초제를 학교 정원 관리에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 이후에 임파종이 걸려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원에서 이분을 이제 손을 넣어줬죠. 글리포세트는 방화물질이라고 이제 판결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그 글리포세트가 함유된 이 가공 음식에 대한 이제 함유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리포세트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작물이 이제 유전자 조작 작물이죠. 밀, 옥수수, 콩, 메나, 카놀라. 특히 이제 우리나라 밀, 옥수수, 콩을 많이 수입하는데 2012년도 노무현 정권 때 FTA 체결되면서 대거 이 유전자 조작 음식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식용으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소비를 하는 것 같아요. 인구당. 근데 일본은 아주 영리하게 사료로 수입을 합니다. 사료.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밀가루는 거의 수입산 유전자 조작 밀가루입니다. 국내산 유기농 밀가루는 비싸서 잘 안 써요. 그리고 옥수수는 주로 콘시럽으로 많이 쓰죠. 콘시럽은 거의 가공 없이 거의 많이 들어갑니다. 설탕보다 당도가 높고 아주 중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가공 음식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가격은 또 설탕보다 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콩. 콩은 참 간장, 고추장, 된장. 우리나라만큼 간장, 고추장, 된장을 많이 섭취 않나겠습니까? 거의 모든 음식이 다 있는데 이 대기업 회사들이 이 유전자 조작 콩을 사용해서 그런 장류의 음식을 간장, 고추장, 된장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글리포세트를 가장 많이 섭취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건 대장균이 정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축산 동물도 소, 돼지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글리포세이트가 들어가 있는 이 사료를 소와 돼지가 먹게 되니까 그 장에 있는 미생물층이 파괴가 되는 거죠. 이 글리포세이트를 섭취하게 되면 이 몸에 좋은 유익균은 죽게 되고 유해균이 이제 득세를 하게 됩니다. 유익균과 유해균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는 거죠.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유익균의 역할을 하는데, 그든 이 글리코세이트에 노출되면 유해균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 유해균의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대장균이 장출혈성, 대장균입니다. 그래서 장출혈성 대장균이, 최근에 그 안산 유치원에 생긴, 출혈성 요도성 증후군의 원인이 되고 있죠. 이제 우리 유기질비료를 보면 닭 분변을 가지고 많이 사용하죠. 근데 이제 그 돼지하고 소의 분변도 사용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장출혈성 대장균이 있으니까 잘 발효가 안 되죠. 완전 발효된 유기질비료를 써야 되는데 완전 발효된 유기질비료는 아주 비쌉니다. 그리고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농가에서는 일반 그 축산 분뇨 비료를 많이 씁니다. 그런 분뇨 비료에 이제 오염된 그 밭작물, 그죠? 그런 엽체류를 묻게 되면 대장균이 감염된 거죠. 특히 5세 미만의 장내 미생물층이 이렇게 성숙이 안 된 유아에게서는 이런 장출혈 대장균이 노출되면 아까처럼 말한 치명적인 그 출혈성 요독성 증후군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저번 강의에서 생식을 많이 드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참 이런 이야기를 보면, 그죠? 채소를 아주 생식을 먹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대장균이 60도씨에서 1분 가열하면 없어지는데, 죽어버리는데, 냉장 냉동에서는 죽지가 않는답니다. 그래서 참 익혀서 먹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글리코포세이트하고,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좀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국에서는 여우에 대해서 아주 시민단체들이 많이 데모를 하고, 시민들이 많이 알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모용분이 너무 많습니다. 종이 펭수에, 안전한 먹거리, 미생물 농약, 민생물 농법을 많이 강조하셔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립니다. 2부에서, 흑영양 에너지 체험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평일 날 와서 치료를 한 네 번쯤 받았어요. 아, 예, 예. 네 번 받았는데, 허리도 엄청 아팠었고, 허리가 아파갖고 이렇게 못 앉았었어요. 아, 예. 근데 여기 오면은 전혀 안 아픈 거예요. 네? 집에 가면 좀 아파요. 예. 침대에 누워있고 앉아있고 뭐 이러고. 근데 여기 오면은, 차차 타고 오거든요, 버스를. 근데 와서 집에 갈 때까지 한 6시쯤 가잖아요. 그때까지 허리가 안 아픈 거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밥을 먹으면은 소화가 잘 안 됐는데 소화도 잘 되고 막 저녁도 집에 갈 때 되면 막 배가 고파요. 그래갖고 아우, 그리고 일단은 기분이 좋아요. 뭐 때문에 좋냐 하면은, 그전에는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 그 유튜브 보고 막 속이 상해갖고 불그락불그락 했는데, 이제 그게 없어졌어. 이제 안 보니까. 안 보고, 우리 총재님이 막, 응? 그 좋은 세상 만들어주신다 그러는데 얼마나 좋아요. 저는 뭐, 아유, 요새는 진짜 행복한 거야. 그때는, 아,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그리고 살았는데, 요새는 이제 죽을 좀 더 살았으면 좋겠어.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도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팔을 올리면은 좋았고 내리고 있으면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고개를 움직일 수도 없고 누워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그랬는데, 강연 듣고 총장님께 또 이렇게 에너지 받고, 그리고 이제 신호학으로 좋아지면서 목 디스크도 나왔죠. 위장병도 나왔죠. 뭐 저는 정말 온몸이 다 종합병원이었는데 다 좋아졌어요. 다. 네, 다 좋아졌어요. 입안에 잇몸 안쪽으로 위 저기 아래가 뭐 뼈가 이렇게 커져요.
희한하게 한쪽 그거를 싹 갈아서 놔놓으면은 이쪽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치하기도 힘들죠. 뭘 딱딱한 거 뭐 밤 저기 뭐야 그런 거 먹기도 힘들죠. 정말 고생했는데 이쪽 두 번 수술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다 나았어요. 그것마저도 다 나았고 또 심지어는 아가씨 때 길을 뚫잖아요. 근데 이게 현악에 잘못 뚫은 건지 염증이 엄청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막 이만해지면서 그렇게 아팠던 게 에너지 받고 나니까 이게 나한테 이게 구멍이 다 메꿔졌어요. 지금은 못해요. 근데 이게 메꿔질 수가 없거든요. 다 메꿔졌어요. 이것도 메꿔지고 다리도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다리가 천근만근 나이는 젊어도 제가 좀 그렇게 몸이 아프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솜털같이 그냥 날아다녀요. 너무 좋아요. 제 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제가 왼쪽 어깨가 인대가 파열이 됐는데, 그 대전에 탄탄병원이라고 유명한 병원이 있거든요. 그 수술하려고 사실은 날 받아놓고, 총재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여기 와서 제가 에너지를 받으면서 총재님한테 물어봤어요. 수술해도 되냐고 그래요. 총재님이 하시는 말씀이 수술하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저는 매주 못 다녔지만 집사람은 매주 꼬박꼬박 다니고 저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바빠서 못 오겠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 달에 한 두 번 그렇게 다니면서 하여튼 어깨가 조금 수술 안 하면서도 좋아지면서 지난번 4.15 선거 때 좀 선거 운동을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좀. 그 선거 끝나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어깨가 왜 이렇게 좋아졌지? 사실 왼쪽 팔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서 샤워를 못 했거든요. 지금 얼마야? 지금은 뭐 그냥 뭐 자유자재로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아, 왼쪽이요. 아, 왼쪽? 이게 샤워를 못 했어요. 팔이 안 돌아가가지고. 밤이면 여기 막 바늘로 쑤시는 거만 그냥 꼭꼭 쑤시고 왼쪽 팔을 올리고 싶지 않나요? 너무 잘했어요. 첫 번째 사례에서는 하늘궁에 오시면 요통이 감소되고 소화불량이 호전되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목디스크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셨는데 그 질환이 좋아지면서 어깨, 목, 관절 운동이 호전되었고 그 외 위장 증세, 잇몸 엑스토시스, 기혈이로 생긴 기박기 염증이 호전되고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례에서는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의사에게 수술을 권유받았는데 청년님께 에너지 받고 좋아진 경우입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Редактор